5호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 북부를 강타하면서 최소 6명이 숨지고 2만 6천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 타이완은 항공편이 대거 취소됐고 중국은 올해 첫 태풍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을은 물에 잠겼고 갇힌 주민들을 구조대가 보트에 태웁니다. 물속에서 버둥거리는 돼지들도 빠뜨리지 않고 구조합니다. 거센 바람에 오두막이 부서져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지만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 북부를 강타했습니다. 직경 900km 범위에 순간 최대 풍속 240km 돌풍을 동반하면서 최소 6명이 숨지고 2만 6천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4만 3천 가구가 정전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태풍은 약 시속 24km 속도로 북상 중인데 영향권에 든 타이완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50대 여성이 불어난 하천에 빠져 숨지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오슝을 비롯해 타이완 남부와 동부 지역에 대규모 휴교와 휴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국내선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됐고 일부 열차 운영은 중단됐습니다. 태풍 독수리가 내일 상륙할 걸로 전망되는 중국 남부 지역도 초비상입니다. 올해 첫 태풍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가재 도구를 챙기고 또 묶는 등 태풍 대비에 분주합니다. 마트 매대가 텅 빌 정도로 생필품 사재기도 벌어졌습니다. 중국 기상 당국은 이번 태풍이 광둥성 등 남부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